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하는 충남대학교 지식재산평가쇼, 진짜 돈이 되는 기술, 쇼미더 IP의 MC 금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본 행사는요, 땡기지 어플을 활용한 양방향 퀴즈 및 토크쇼로 진행이 되고요. 충남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출제되는 문제를 많이 맞힌 분들을 대상으로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로만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땡기지 어플 깔아서 지금 바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와 설문 참여하려면 땡기지로 꼭 오셔야 됩니다. 자, 저희 충남대학교는요, 기술 이전 실적이 충청권 1위, 그리고 전국 13위에 해당하고요, 연간 160여 건, 20억 건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죠. 이 학생과 교수들의 직무 발병을 통한 특허 기술, 이 기술들을 알아보면서 문제도 풀고 기술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특허 기술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순위 산정은요, 2부가 끝난 후에 합산해서 짓게 되니까요. 1부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끝까지 2부까지 함께 하시면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증과 함께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새로운 백신 기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인데요. 본 특허의 발명자로 일부의 기술을 소개해 주실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님, 그리고 의학발명 기술 상담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홍석주 박사님, 이 두 분 제 옆에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서상희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코로나 바이러스 특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직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생화의학바이오 분야에서 기술 상담과 분석을 하고 있는 홍석주입니다. 발명자들의 그 다양한 특허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발명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리 원고를 봤잖아요. 네. 네. 자, 오늘 1부에서 총 2개의 문제 그리고 5개의 평가 설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에는 점수가 매겨져 있고요. 설문은 응답만 하시면 돼요. 이 뭐 딜레마 퀴즈로 많은 쪽이 정답이 되고 이게 없습니다. 설문 응답하면 똑같이 점수를 드립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준비한 상품하고 경품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죠. 오늘 상품은 총 20분이 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고생 많으시죠? 1등은 10만원 상당의 미니 공기청정기를 드리고요. 2등은 요즘 핫한 전기 와플 메이커 기계, 그리고 3등은 피자 세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등부터 10등까지 아이스크림 세트, 그리고 11등에서 20등까지 도넛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중간중간 추첨을 통해서 10분씩 총 20분께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쿠폰까지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경품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부까지 꼭 자리 지켜주시고요. 자, 저희 정부가요, 최근에 상반기까지 국내 인구의 25% 정도인 1,30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6월부터 1차 접종 이상인 분들에게 인센티브 도입이 되고 있고요. 가족 모임 인원 완화, 그리고 취약시설 면회 등 정책이 이미 인센티브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박사님,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화이자 백신인데요. 네. 이제 어제 6월 1일 날 모더나 백신이 5만 5천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도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모더나 백신이 이번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30세 미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접종 의료기관 내 미접종자들을 이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약 100만여 회분이 이제 도착할 예정이고요. 네. 이걸 또 예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이제 막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기도 네, 했어요. 이게 어제였잖아요. 네, 네네. 그 30분 넘게 막 기다리는 네네. 이런 예약 사태가 벌어질 만큼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30세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하고 네. 필수적인 공무나 주요 경제활동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국외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 이제 일부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백신 도입 물량이 늘어나고 종류도 이제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접종이 속도가 한층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 역시 박사님 새벽 최고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백신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아마 이 두 분은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가니까.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문제 하나 풀고 가죠. 백신의 유형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문제 주시죠. 힌트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푸시면 돼요. 자, 힌트 이런 거 없어요. 자, 성분이 변형되거나 병원성을 약화시켜 인체에 투여되어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제한된 감염과 가벼운 증상만을 유발하는 백신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이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 2번이 mRNA 백신, 3번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 4번이 약독화 생 백신. 참고로 저는요, 이 두 분한테 물어보면 저기에 대한 답이 다 나올 텐데 저는 네 가지 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저 채팅 볼 수 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자, 어쨌든 저는 1번, 2번, 3번, 4번 모르겠어요. 이게 검색을 하면 혹시 박사님 바로 나오나요? 아, 네. 네이버에 검색 쳐도 알 수 있어요. 아, 넷땡보의 초록창에. 네. 아, 네, 네. 네. 아, 네. 자, 이제 시간은 다 됐고요. 네. 그러면은 그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정답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어디다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답변 비율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비율 보여주시죠. 이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이 9.3%, 2번이 30.1%, 그리고 4번이 52.8%. 야, 정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잘 맞추셨는지 저도 몰라서 그래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아, 역시 우리 땡기지 시청자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네, 4번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하고 곧 도입되는 모더나, 이게 2번 mRNA 유형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이 3번 바이러스 벡터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3분기에 국내 도입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 이게 1번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이기도 했던 이 교수님이 개발하신 백신의 유형, 저 약독화 생백신, 저게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 약독화 생백신은요, 이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염을 하게 되면 그는 그 사람에게 그 상당히 그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 약독화 백신은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특히 뭐 저희들 경우는 세포를 이용하고 또 온도를 일반 바이러스는 37도씨에 잘 증식하는데요. 22도까지 아주 저온에 자라게 하면 바이러스가 이 유전자가 저온에 적응되면서 그 인체에 37도씨에 접종하게 되면 복제가 이렇게 감소함으로써 병원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이 굉장히 저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50%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백신들은 이제 사백신이라고 해서 백신 그 바이러스를 죽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네네. 살아있는 백신을 그대로 몸으로 투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이러스를 넣으면 그 질병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네네.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독성, 안 좋은 그런 네네.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독성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만 노출되도록 해서 몸에서 항체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것 그 자체를 넣을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거를 뺐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까요?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아까 저도 이제 문제를 내면서 알게 된 건데 기존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센세이션한 네, 특별한 그러니까 걸 만드신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이제 죽은 상태. 네네.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넣는 대신 문제가 되는 독성 성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 백신은 좀 더 효능이 있고 만들기도 또 쉬워서 네. 개발 과정이
쉽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백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교수님이 이제 개발하신 생백신, 약독화 생백신은 아직 개발이 되지를 않은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 코로 뿌리는 그 생백신인 경우는 독감 바이러스 경우는 한 20년 정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그 겨울철에 코로 뿌리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코로나 경우는 많은 과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결국 약독화된 생백신 경우는 바이러스의 자연 감염을 흉내내기 때문에 가장 면역성이 올라가고 또 상대적으로 제대로 임상만 통과하면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백신 유형도 다양하고요. 이 교수님이 발명해 주신 약독화 생백신 이게 또 굉장히 좋네요. 이 백신이 또 접종 방법도 굉장히 또 다양하다면서요. 아, 네. 네. 이제 접종 방법이 이제 경구투여나 일반적으로는 주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지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근육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다 맞는 네네. 방식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하신 방식은 주사 방식인가요? 자, 여기서요. 교수님 답변하시기 전에 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갈 거예요. 아, 교수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서 제가 답변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 예, 지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접종을 할까요? 1번 주사형, 2번 스프레이형, 3번 패치형, 4번 알약형. 자, 과연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자, 이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저게 이제 뭘겠다라고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과연 잘 알 수 있는지 네 지금 댓글들 보면요 아우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나오냐고요 생백신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다니까요. 저도 굉장히 나름 저기 동네에서는 똑똑한 일반인인데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답변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변 비율 보여주시죠. 주사형이 28.5%, 스프레이형이 53.1%, 패치형이 15.5%, 알약형도 2.9%가 있네요. 네.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정답이 뭐죠? 예, 2번 스프레이형으로 코에 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보통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사나 약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이 그 발명을 하신 거는 이제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 방식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백신들은 근육주사를 하고요. 지금 또 그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많은 국가에 100% 근육주사인데요. 그런데 네. 이 코로 스프레이 하는 경우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면역이란 두 개가 항체 그 면역하고 세포 면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그 스프레이형은 세포 면역과 항체 면역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백신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포맷인데 단지 좀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그 기존의 이 mRNA나 그 바이러스 벡터보다 조금 늦지만은 결국은 우리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는 좀 효능이 좋은 또 결국은 이게 그 또 주사를 끓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전에 그 개발된 코로 접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었나요? 지금 코로 뿌리는 것은 독감 바이러스만 세상에서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로 뿌리는 것은 코로나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코로 뿌리는 약독화된 백신주는 세계에서는 저희 실험실이 가장 먼저 개발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쳐야 돼요. 세계 최초. 제가 그래서 이 오늘 방송이 그렇게 설렜거든요. 이 세계 최초 기술을 함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온에서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게 적응 기술을 이용해서 병원성을 떨어뜨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눈치로 이해는 되는데 정확히 이해가 되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뭐 저희 인체의 온도가 36.5도에서 37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르스 경우도 이렇게 사람에게 유행하는 것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에 그 온도에서 가장 최적으로 복제를 합니다. 결국은 바르스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그 감염에서 처음에는 뭐 보통 100개 이하의 바르스 감염하거든요. 네. 그게 수십억 개로 전폭을 함으로써 그 세포를 파괴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 제가 개발한 그것은 그 37도씨에서 자라는 바이러스를 22도 그러니까 거의 그 15도 이하에 정식하게 만들면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37도씨에 다시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온도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네.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 온도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복제가 잘 그 일어나지만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백신한 사람은 대해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요. 단 그 면역 세포든 그것을 인식해서 그 세포 면역과 항체 면역을 일으키는 그런 백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현재 이 백신이 미국 특허 승인 완료된 상태죠? 예, 미국 특허가 승인돼서 지금 어제 날짜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이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예 일단은 이제 코로 뿌리는 거를 해서는 다른 기업하고 지금 그 식품의 안전성이 임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고요. 곧 추진하고 또 두 가지 백신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포 배양 유행에서 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시 말하면 근육으로 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을 또 이 바이러스 이용해서 일반 그 GMP 의약품 시설에서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 위한 백신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사람이 유행하게 되면 계절 독감 백신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한 번으로 이렇게 되는 코로나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되는 그 시장이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네.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사독화시켜서 주로 S 단백질만 포함하는 것을 정제해가지고 안전한 그런 일가 백신 아니면 계절 독감하고 혼합하는 그런 백신을 일반 그 근육을 하는 거하고 코로 뿌리는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GMP는 의약품의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기본 예, 조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높아서 GMP에서 세포를 이용해 백신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교수님? 네, 예, 기본적으로 이 지금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세포를 배양해서 불안화 백신을 만든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 경우는 BSL3 안에서 만드니까 BSL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은 안전시설이지 청정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백신의 그 퀄리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제가 개발한 거는 이 일반 GMP에서 생산할 때도 37도씨에서 하게 되면 위험성을 다시 바이러스가 그 원래대로 갈 수 있지만 제가 개발한 것은 22도씨에서 대량으로 또 생산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금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의약품 GMP에서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이점이 있겠습니다. 온도 조건만 좀 낮춰주면 온도는 어차피 네. 22도에서 그러니까요. 생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온도 조건만 맞춰주면 GMP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예. 예. 심지어 뭐 생산하는 분들 노출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예. 그런 백신주가 되겠습니다. 와,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되고 있는 제가 놀랍습니다.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 이 많은 분들이 이 교수님이 개발하신 스프레이 방식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기다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겠지만 주사 맞는 걸 좀 무서워하다 보니 이 코로 뿌리는 스프레이 방식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영상을 보고 계신 관계자분, 시청자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우리 서상희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의 기술평가 시간을 여러분하고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평가 시간을 가질 건데 평가에 앞서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제가 이 코로 뿌린 스프레이 백신을 세계 최초로 이렇게 백신지를 개발했고요. 네. 결국은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백신들을 개발하지만 기존의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지만은 결국은 또 세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백신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백신 외교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이제 수출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대륙별로 백신 접종률이나 확보율이 서로 다른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인도, 아프리카 연합의 이제 확보 비율이 그 높고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얼등히 높은 게 이제 특징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자국 내 화이자 백신 생산량을 거의 전부 계약하면서 사실상 화이자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듯 코로나19 백신은 수출 관계가 이제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어느 지역에 가장 먼저 수출될 것 같은가요? 자, 여기서 교수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네, 제가 또 잠깐 가로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문 하나 드릴 건데요. 이 딜레마 설문 아닙니다. 그냥 설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의견을. 그럼 점수를 균일하게 드립니다. 자, 설문 참여한 분들 중에서 또 추첨 통해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긴장 놓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평가하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뭐 댓글창으로 생방송이냐고요? 예,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스프레이 좋죠. 네. 자, 첫 번째 평가 항목입니다. 이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수출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그냥 써주시면 되거든요. 1번 아시아, 2번 유럽, 3번 아프리카, 4번 북아메리카, 5번 남아메리카. 대륙별로 보면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수출이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 카운트가 끝나기 전에는 이 저희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조금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카운트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초, 3초 남았고요.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교수님, 저 보기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수출될까요? 예, 초기 때는 제 생각에는 북아메리카 쪽에 미국 시장이 이제 미국 경우는 그 독감 백신이 그 플루미스트 코로 뿌리는 게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가격 측면에서 보면 에스트라제네카의 그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시아나 좀 저 아프리카나 그런 네. 좀 후진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측면에서요. 이렇게 임상만 다 성공하면은 그래서 그 뭐 지역적인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어디에 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디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아프리카였어요. 이유는 이제 가격 말씀해 주셔서 가격이 일단은 후진국이니까 가격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의료시설이 좀 열악하니까 그쵸. 스프레이 방식이 조금 편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의료시설이 잘 이제 발달되어 있는 북아메리카보다는 아프리카 네. 쪽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저번에 방송 때도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 입고 계신 거도 뒤에 등 쪽에 숨겨진 날개가 있을 것 같은 천사 같은 이 마우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시죠. 아,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 수출 제한을 약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네, 그런 그 것들이 아마 이렇게 함께 적용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 약독화 생독 백신 경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측면에서는 이 다른 제조업 백신들은 그 변이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자주 맞아야 되고 또 새로운 것 또 개발해서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측면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요새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사실 네. 교수님께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변이 바이러스에도 지금 있는 백신들보다 어느 정도 대응을 많이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안 바꿔도 되지요. 그게 이제 약독화 백신의 장점이거든요. 일단은 대세에 따라서 제가 어떤 게 됐건
근육 주사로 해가지고 백신을 맞고요. 교수님이 빨리 상용화하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설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요. 여러분 의견 주신 만큼 전부 점수 균일하게 드립니다. 자,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아우,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너무 설렜어요. 주사 맞기가 무서웠어요. 네. 자, 이 기술의 장점 중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여러분 어떤 부분인가요? 1번, 적은 재료로 더 많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 2번, 계절 독감 백신과 혼합해 접종할 수 있다. 3번, 면역 반응이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다. 4번,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방식이 편리하다. 사실 저희가 다 나눴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댓글창들을 보면요. 넵고야, 다규님, 뭐 아시아 먼저 라고 했는데, 예, 가자님 설문조사는 정답자 따로 없습니다. 설문조사 정답자 따로 없이 여러분들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아시아는 희망사항인가요? 아니요. 아시아에 먼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거기다 더군다나 개발하신 분이 저희 대한민국, 그것도 충남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네, 가장 먼저 국내 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답변 결과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결과 보여주시죠. 교수님 제자분들이 혹시 많이 들어오셨나요? 이 사실은 1번은 보면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 전문적인데, 났거든요. 대단하신데. 적은 재료로 더 많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 설명을 듣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2번, 3번, 4번 쪽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4번도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네. 자, 뭐 계절 독감 백신하고 혼합해 접종할 수 있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점이 좋은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일본의 적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면 근육 주사는 한 사람분을 그 생독 백신은 만 명 이상 접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가 네. 아주 높은 입이 잘 안 나오고 되겠습니다.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아, 너무 놀랍습니다. 물론 네. 다른 것도 다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 독감하고 옥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예, 생산해서 그것을 바이러스를 불안화만 시키면 되니까 아. 예, 같은 세포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독감 백신은 100% 사독 백신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다른 백신들은 혼합을 불가능하니까 앞으로는 계절 독감하고 코로나의 저 어르신들은 두 번 맞을 수 없잖아요.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게 옥가 백신이 결국 필요하거든요. 그 포맷도 생산해서 그냥 불안화만 시키면 되니까 큰 이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1, 2, 3, 4번이 유약 네. 정리분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기술에. 예, 예. 장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1번이 실제로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3번. 네, 면역 반응 오래 가는. 면역 반응 오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네. 맞았는데 중화항체가 계속 살아 있다고 하면 매년 맞지 않아도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네. 강하니까 또 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다 이 기술의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박사님 네.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이 면역 반응이 오래 가면은 지금 주사 맞는 거요. 저 아픈 거 참고 맞을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나고 맞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이런 아우 장점들이 있었군요. 자,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본 특허는요, 기존의 주사 접종 방식이 아닌 코스프레이형 백신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자, 우리 댓글창에도 팔로우미님이 2023년 상용화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네. 자, 기존의 접종 방법, 주사가 아닌 코스프레이 백신을 사용한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는 시청자분들 답변에 지장을 주더라도 저는 아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전 주사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쓸 겁니다. 저는 무조건 쓸 건데 일단 교수님 의견은 조금 이따 듣더라도 우리 박사님은 어떠세요? 좋죠. 맞을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주사 맞기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아 개발하신 사실 교수님에게는 그 뭐 정해진 답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방법을 하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이 그 뭐야 민영성이 가장 좀 장점도 있지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끓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개발을 네. 시작한 동기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는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큰 절을 올릴 생각입니다. 저의 아픔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와 압도적이네요. 네 주사 싫어요. 네 94.5% 코스프레이 백신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용하겠다. 94.5% 오 상당히 높네. 네 이 결국 그 설명해 주신 주사 맞기 다들 싫어하니 네, 그런 것 같아요. 박사님도 어차피 제가 그 앞서서 네.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역시 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네. 조금 편하게 맞고 싶은 네, 이게, 인간의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이 특허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은요. GMP 시설에서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백신 주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특허가 승인이 된 상태죠. 등록이 됐습니다. 네, 등록됐죠. 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예. 네. 그리고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코로 분무하는 방식의 코로나19 생독 백신 생산 기술이고요. 현재 상용화를 위해 GMP 시설에서 근육 접종용 불활화 분할 백신을 생산해서 임상 추진이 예정돼 있어요. 동시에 추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술 금전적 가치 얼마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문제 주세요. 야 이거는 저는 뭐 이만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뭐 말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기술은 얼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가졌을까요? 1번 10억 이상, 2번 5억에서 10억 이상, 아, 3번 3억에서 5억 미만, 4번 1억에서 3억 미만, 그리고 5번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 이 카운트가 끝나면은 어차피 저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의 금전적 가치가 아닌 저는 그 좀 과한 표현으로 저의 주사에 대한 공포증을 그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 구세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네 오늘 자 이제 시간 한 5초 정도 남아 있네요. 자, 이 기술 얼만큼 금전적 가치를 가졌을까요? 사실 저희는 무조건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보여주시죠. 정답 결과 보여주시죠. 10억 이상이 79.3%. 사실은 저는 저 보기에 동그라미를 한 3개 정도 더 넣고 싶었어요. 네. 그럼 만억이죠? 네. 자, 그리고 5억에서 10억 미만도 15.2%. 나머지 이제 기타 의견들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 금전적 가치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저는 상당히 높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일단은 코로 스프레이 하는 그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위한 백신 그 시장은 그 분명히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끓이니까 그리고 또 이 같은 이 바이러스 GMP 생산해서 불활화시키면 계절 독감하고 혼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백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장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 특허가 두 개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뿐의 스프레이 우선 그다음에 그 생산해서 그냥 불활화시켜서 계절 독감하고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두 가지 이 방법이 동시에 되니까 좀 저는 가치를 개인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번에 하나 보기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 걸로. 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아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생백신으로서 그 스프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다른 우리가 이제 계절마다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그쵸.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그거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 주사 안 맞아도 됩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술 수요 기업이에요. 내가 기술 수요 기업이면은 이 기술 구매할 의향 있으신가요? 설문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이 기술 수요 기업이에요. 이 기술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자, 있다 없다, 예, 네, 그거.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채팅창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규님 스프레이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찰리디형 웨이브님 교수님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신대요. 네. 그리고 짜리링님 부자 되실 듯. 솔라시오님 그런가 봐요. 접종 후 반응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투입에 대한 걸 통제하려고 주사로만 나왔나 봐요.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내꼬야님 있어요. 돈만 있다면 쪼리링님 무조건 구매해야죠. 아유, 댓글이 이렇게나 또 전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모두들 저와 같은 그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 다 돼가고 있고요. 자. 기술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수요 기업이라면요, 이 기술을 살 수 있다, 사실 건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결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시죠. 97.6%. 누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수님 입꼬리가 또 급화색이 도셨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깜짝 추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샌드위치 기프티콘 제가 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샌드위치 기프티콘 어느 분이 받게 될지 자, 추첨 열어주세요. 열려라. 자, 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접속해서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샌드위치보다는 저희 등수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 날이 덥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더 땡기겠어요. 오! 자, 샌드위치 받으실 10분 나왔습니다. 슈퍼콘님, 온니님, 메이플, 깜빡남, 하이힐, 달콤, 쌉쌀, 박은희, 중화, 블루베리, 고혜랑, 박이슬님 10분 축하드립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뒤에 감독하러 오신 거 아니면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우리 뒤에 저기 상당히 많은 우리 스태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 기술에 대한 설명에 너무 빠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얼어 계세요. 자, 10분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교수님. 기술 구매를 원하신 분들이 저렇게 많았어요. 97.4%. 자, 저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 그 코로 뿌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 관심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과 또 인류를 위해서 빨리 상용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오늘 제2회 충남대학교 지식재산평가쇼 1부가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 소감을 좀 짧게 마지막 소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 그 제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일단은 모든 것은 이렇게 상용화를 해야 되니까 상용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도.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막 접종하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충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좀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시고 또 소개하시고 미국에 등록까지 됐다는 소식을 같이 이제 접하게 돼서 같이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이 기술이 조금 더 이제 더 발전을 해서 뭐 이렇게 인가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한 지식재산평가쇼 1부에서는 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발명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 요 위쪽에도 지금 떠 있을 거예요. 충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042-821-7957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4시 45분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4시 45분에? 네, 알겠습니다. 4시 45분에 바로 진행할 거예요. 자, 푸짐한 경품 그리고 상품 오늘 점수 집계는 1부, 2부 합산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잊지 말고요. 약 5분 정도 남았는데 4시 45분에 다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인사드리고 네. 박사님은 저랑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앉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쇼미더 IP MC 금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